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방송 나올 때 두 가지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내 머리가 너무 크게 나온다. 두 번째, 내 목이 너무 짧게 나온다. 이 두 가지 불만이 있어요. 그래도 뭐 인물이 이만하면 어디 가도 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가까이 비추지 마라. 또 교양머리 없이 또 진짜 미치겠다. 자, 오늘은 아일랜드 갭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더 캔들 차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유튜브도 그런데 유튜브보다 우리 채널 K 쪽으로 무려 엄청난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고요. 어쨌든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데, 자, 오늘 주제 아일랜드 갭을 이용한 거래량을 이용한 장세 분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일랜드 갭 오늘 그 선반영이죠. 아일랜드 갭의 거래량 활용 주가입니다. 뭐 거래량이 그냥 아일랜드 갭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나오면 이때 거래량이 첫 번째 거래량이 아주 많을 때 계속 거래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두 번째 거래량이 적을 때입니다. 적을 때고요. 세 번째가 거래가 점점 늘어날 때, 네 번째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아일랜드 갭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아일랜드 갭이 언제쯤 끝내실까를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적다, 거래량이 점점 늘어난다, 점점 줄어든다,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아일랜드 갭을 굉장히 한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일랜드 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쉽지 않아요. 거래량이 쉽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 왕건대기 하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거래량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봅니다. 이렇게 거래량 한번 볼게요. 예,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는 이 거래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아일랜드 갭의 거래가 점점 줄어드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요때 이제 아일랜드 갭, 요게 이제 일반 장대 거래량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이거 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거래량 지표가 엄청 많아요. 아마 지표 중에 추세 지표하고 거래량 지표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 OBV 지표라는 지표가 있어요. OBV 지표였는데 이 OBV, 물론 여기 OBV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게 이제 오실레이터인데, 오실레이터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OBV 지표예요. OBV 지표인데 이제 OBV 지표가 이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 OBV 지표가 이제 굉장히 쉬웁니다. 우리가 주가가 움직일 때 거래량이 많아야 되죠. 거래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거래로 이게 뭐냐면, 이 OBV가 이제 이 시그널이 10인데 이게 11 이평입니다. 거의 9일 이평인데 11 이평이에요. 왜냐, 9일의 신고가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11 이평이란 게 10일 전 저점을 이야기하는데 누적 이평이에요. 누적 이평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OBV가 시그널 위에 있다. 요 좀 비춰 주실래요? OBV가 시그널 위에 있다는 것은, OBV가 이렇게 시그널 위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11평 거래량, 11평균 거래량보다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주식이 기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주가가 기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11평균보다 어떻게 해요? 많아야 주가가 뜹니다. 이거 통계 나온 걸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 거래량이 11평균보다 적으면, 이게 이제 뭐냐면 절대성 거래량이에요. 상대성 거래량이에요.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적었죠. 그 평균보다 오늘 주가가 어떻게, 거래량이 많아야 주가가 상승합니다, 여러분. 이게는 신뢰도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가, 단순 거래가 막 장대나, 이때 장대 날 때 이미 주가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11평균보다 많을 때 그 순간을 잡는 그 순간이 뭐냐면 그 차트가 뭐라고요?
OBV 차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동시성 차트입니다. 동시성. 이건 동시성이에요. 그러면 10시 같으면 10시 기준에서 하루 기준에서 평균 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가가 10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가를 계속 이제 그 10이나 20이나 60을 신고가에 살았겠죠. 그 이제 거래량은 아니에요. 거래량은 10일 평균만 높으면 뭐가 주가가 상승한다. 이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90% 이상 신뢰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굉장히 쓸 수 있고 누구나 굉장히 이제 이게 좋은 그런 지표입니다. 지표라서 여러분들 꼭 이거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이제 OBV 지표가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가장 거래 지표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OBV는 이제 제가 오늘 처음 첫째 묻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선반영 차트에서 이 선반영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러면 선반영이 주가가 뜰 때는 내가 먹겠습니까? 뜰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어떻게 늘어나야 됩니다. 주가 뜨기 전 때는. 그러니까 선반영이 위쪽으로 가든지 아래쪽으로 가든지 이탈하거나 어디가 하방 쪽으로 갈 때 거래량은 어때? 10일 거래량이 주가가 뜰 때도 10일 거래량이 높아져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세야 된다. 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선반영 지금 종합주가 선반영 이때는 어디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래량입니다. 그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었다가 거래량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주식은 탕 튀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반영에서 OBV가 이렇게 거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 선반영에서 OBV가 많다. 그런데 거래가 많은데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물량을 소화한다. 그럼 물량을 소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많다. 거래가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거래가 많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반영 첫 번째 제가 먹겠습니까? 첫 번째 거래가 많은 거. 이 선반영에서 거래가 많으면요. 선반영에서 거래 많으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는다. 이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여러분 뭔가 거래가 없을 때. 거래가 없을 때는 거래 자체가 그러면 이 주식은요 거래가 있을 때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래가 있을 때. 그 거래 없는 종목 선반영에서 거래 없는 종목은 손대면 안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제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점점 거래가 많을 것. 이 주가가 매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래가 많다는 말은 뭡니까? 점점 거래가 많다는 것은 어디요? 누가 판다는 거죠. 그다음에 뭡니까? 점점 네 번째 점점 거래가 줄어든다. 이거는 뭡니까? 매물을 다 소화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반영에서 거래량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보는 게 OBV 시그널. 그렇죠?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인데 OBV 시그널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반영 아일랜드 섬거래 아일랜드 게임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늘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한번 봅시다. 거래량이 늘어날 때 주가는 천천히 상승.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 늘어나는 게 많으면 주가는 저항을 받는다. 1번.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는 저항을 받는다. 2번째 거래량이 줄면 호가 공백으로 많으면은 저항을 받는 거야. 그 가격대에. 그다음 두 번째 거래가 줄면 호가 공백 있고 단기 급변합니다. 세 번째 거래량이 줄다가 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매물 소화. 자, 한번 올려 주세요. 자, 거래량이 많으면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는 천천히 상승한다. 천천히 상승한다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저항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천천히 상승한다. 두 번째 거래량이 줄면 호가 공백이 납니다. 세 번째 거래량이 줄다가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줄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저항을 강력하게 받는 겁니다. 3번은 정량이 강력하게 받는 거고 네 번째 거래량이 많다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매물 소화로 변동성이 큽니다. 4번이 변동성이 큽니다. 4번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 이제 전형적인 아일랜드 기업입니다. 예, 지금 전 아일랜드 기업인데, 지금 거래가 많다가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다가 거래 줄어드는 몇 번입니까, 여러분? 거래가 많다가 거래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럼 거래가 많다가 거래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가 많다가 거래 줄다. 곧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방향성을. 거래가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팡 튑니다. 예, 매물 소화 국면이에요. 이 매물 소화 국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걸 고가 놀이라고 하죠. 주가에선 이거 이제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그러니까 이게 자, 제가 한번 할게요. 첫 번째.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계속 거래가 많은 거는 저항을 받는 것이다. 1번. 계속 거래가 많은 건 저항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거래가 없는 것은 호가 공백으로 급락 급등한다. 급락 급등한다. 자, 세 번째. 거래가 점점 많아진다. 이거는 뭡니까? 강력한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 네 번째, 거래가 줄어든다. 곧 변동성이 확실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그 매물 소화는 어떻게 주가가? 매물 소화의 전제가 뭡니까? 위로 올라가면 매물 소화죠. 밑으로 내려가면 뭡니까? 매물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 매물 소화 과정에 위로 가는 거는 매물 소화죠. 밑으로 가는 건 뭡니까? 저항입니다. 사실 매물 소화 과정이나 저항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아가 틀리고 요가 틀린다. 그 차이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물량을 일부를 어떻게 해요? 요 삼성전자 같은 거 일부를 정리하고 일부를 갖고 있으면서 이 아일랜드 바 선반영을 어떻게 해요? 지금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SK하이닉스. 근데 SK,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좀 틀립니다. 삼성은 거래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나. 거래 늘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뭐를 받고 있다고? 저항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오니까 갠들차트가 뭡니까? 음봉으로 나옵니다. 음봉이나 삼성전자 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거래량이.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내 경험상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 줄었다가 거래가 팍 늘면서 상승하는 경우는 세게 갑니다. 그런데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잖아요. 주가가 굉장히 둔탁해요. 주가가 만약에 이번에 뜨면 삼성전자가 더 세게 뜰 겁니다. 하이닉스보다. 같은 반도체라도. 여러분 어떤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 같은 업종 같은 비분하는데 어떤 거는 팡 뜨고 어떤 거는 덜 뜬다 했죠. 그 구별하는 방법 이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은 업종인데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2등주 사잖아요. 왜? 덜 떴기 때문에 곧 뜰 것이다. 아니에요. 1등주 사야 됩니다. 왜? 종합주가지수가 신고가 때는 1등주를 사야 돼요. 종합주가지수가 행복 국면일 때는 저평가주를 사야 되지만 종합주가 뜰 때는 뭡니까? 뛰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속들이 있어요. 센 종목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시면 SK하이닉스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다시 요 상세하게 보시면 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 기업이죠. 쭉 아일랜드 기업입니다. 거래가 엄청 없죠. 이게. 거래 없다가 거래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게 몇 번입니까, 여러분? 거래 없다가. 이게 2번이죠, 2번. 이거 2번입니다. 2번이. 이게, 이건 별거 아닌가? 아니요, 별 겁니다. 여러분, 업종 중에
업종 중에 이 종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구별하셔야 돼요. 업종 중에. 업종 중에 이 종목이 잘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그 앞에 흔적을 봐야 됩니다. 흔적. 거래량이 흔적이 아닙니까? 거래량이 흔적입니다. 그 거래량에서 뭡니까? 아일랜드 갭일 때 그때를 꼭 주가가 여러분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횡보 국면의 형태를 봐야 됩니다. 횡보 국면에. 그 횡보 국면이 아일랜드 갭이 많아요. 그 횡보 국면의 거래량 이 너가 우리가 영화 제목 중에 있잖아. 너가 여름에 했는 짓을 알고 있다 하는 거 있죠. 이게 그겁니다. 주가. 그러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나더라도 신고가 났다. 그럼 신고가 자 10일에 신고가나 20일에 신고가 60일에 신고가에서 청송님이 주식을 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식을 살 때 그 앞에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기에 아일랜드에 거래가 줄어갔든지 거래가 많았든지 거래 계속 많았는데 뜬다. 주가 많이 못 가요. 왜? 등치가 무겁기 때문에 빨리 못 갑니다. 거래가 없다가 거래 탕 그거를 뛰면 매집애가 뜨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거래가 줄어드냐 늘었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일랜드 갭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식을 10일이나 20일 60일 신고가 종목을 못 살 때 이걸 보고 사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갭에서 거래가 줄어들었죠.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급격히 늘다가 자,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어요. 거래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들면 거래가 많으면서 계속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가 많으면 상승하다 거래가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주가가 거래가 많으면서 상승할지 거래가 없으면서 상승할지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 헷갈린다.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절대 헷갈리지 않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린다. 내가 이 주식을 잘못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주식은 어떻습니까? 거래가 여기서 여기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래 보통 주식은요. 여기 상승 위에서 고가놀이 아하 더 간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래가 제일 많으면 계속 버티고 됩니다. 거래가 죽는 순간에 그냥 때려버려야 됩니다. 왜? 여기가 거래 없이 상승했거든요. 거래 없이. 거래 없이 상승했습니다. 거래 없이 상승하는 거는요. 거래가 그러니까 거래가 있고 상승하는 거는 거래가 없자. 내가 거래가 많았어요. 거래가 많은데 주가 상승할 때는 거래 없어야 됩니다. 왜? 저항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래 없이 상승하는 거는 일부 거래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사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거래 주가 꼭지는 거래 상투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횡보 국면 고가 놀이에서 거래가 없으면서 상승할 때 거래가 없으면서 상승할 때는 거래가 붙어가 올라가야 됩니다. 왜? 거래 없으면 바동을 누가 받아줘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횡보 구간에 거래 많았던 사람들은 올라갈 때 거래 많다는 것은 뭡니까? 매물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횡보 구간에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에서 거래가 많은 종목들은 올라갈 때 거래가 줄어야 됩니다. 줄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꼭지가 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저는 뭐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렵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나라 그 증권 차트가 기본 막대 그래프를 보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특히 종합주가 주가 같은데 액면가 100원짜리 있고 액면가 5천원짜리인데 그걸 한 주로 계산해가지고 종합 그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거래 대금을 봅니다. 거래 대금을. 거래 대금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봅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 이 자리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 내가 방금 했더니 거래가 없죠. 거래 없을 때는 거래가 늘면서 상승해야 됩니다. 거래 늘면서. 방금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래가 없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에서 선반선 꼬리 발령 선반영에서 거래가 없을 때는 거래가 늘 그러니까 거래가 늘다가 거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바로 힘을 못 씁니다. 반대로 여기서 거래가 많잖아요. 거래가 많으면 올라갈 때 거래가 없어야 됩니다. 왜? 저항이 적어야 돼요. 이게 틀려요. 틀려. 틀립니다. 틀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그럼 쪽좀 한번 이게 별거 아니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BV 차트를 보세요. OBV 차트를 보면 자 OBV 차트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OBV 차트는 OBV가 여기 이제 군대 이게 9일의 신고가입니다. 기준가를 찾기 때문에 11월 10일 10일 지금 OBV가 시그널 위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OBV가 시그널 위에 올라가 있다는 말은 오늘 거래량이 10일 평균 거래량보다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주가의 상승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10일 평균 거래량보다 많아야 주가가 상승한다. 이거요 90% 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몇몇 작전주 빼놓고는요 작전주 빼놓고 90% 맞다는 거예요. 몇등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거래가 10일 평균 거래량보다 많을 때 주식이 상승한다. 그거는 OBV 지표를 띄우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해줘도 됩니다. 이 선반영 때 거래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걸 보십시오. 선반영 때 거래가 많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없어야 됩니다. 거래가 적어야 상승합니다. 선반영 때 거래가 적은 거는 주가 상승할 때 거래가 어느 정도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됐죠 확실하게. 이거요 단타 치는 분들 1분봉은 뭐 그러다 쳐 3분봉은 또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3분봉도 이게 맞아 들어가요. 현대차가 그 선반영 때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럼 주가 어떻게 해요? 거래 많을 때 뜨는 거예요. 거래 많을 때 지금 떴잖아요. 이게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을 때 떴습니다. 떴다가 거래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바로 맞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자 기아차 현대글로비스하고 기아차 한번 봅시다. 자 기아차 볼게요. 기아차 지금 어떻습니까? 자 여기 답이 나오네요. 선반영 때 거래가 거의 없었죠. 없으니까 거래가 많습니다. 거래 많다는 것은 이 주식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겠다는 거죠. 상한가 필수님 이제 이해하셨죠? 살아있어요? 안 죽어 안 죽었어요. 기아차가 거래가 많다 안 죽습니다. 이거 거래가 줄면 죽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보세요. 자 이 종목 보세요. 선반영 때 거래가 없었습니다. 선반영 때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반영 때 거래 없으면 거래 늘 때 주가가 상승합니다. 거래 줄 때 약세 거래 늘죠.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제 재밌으면 이제 이해하시죠. 이거 진짜 안 어려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모른다.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이 거래가 많이 상승해야 돼. 이 종목이 태생이세요. 태생이. 자 저도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 중에 분답은 놈이 있어요. 분답은 대로 놔둬야 돼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대로 놔둬요. 분답은 애를 조용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이 꼬라지가 있어요. 꼬리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현대글로비스 같은 건 뭡니까? 죽어라고 거래가 많아야 뜨는 종목입니다. 당연하죠. 이거요. 매물 때도 당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여기 딱 줄어들었습니다. 자, 아일랜드 갭이 어디 있습니까? 아일랜드 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아일랜드 갭이 실제로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 매물 때 한번 보세요. 자, 매물 때 한번 볼게요. 딱 보세요. 지금 뭡니까? 여기 매물이 있던 거 위쪽으로 다 팔았죠. 그런데 여기가 꼭지가 아니야. 위에가. 여기가 시작 더 땡깁니다.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그러면 이 종목이 밑으로 갈 것 같으면 어땠습니까? 밑으로 갈 것 같으면 팔았겠죠. 팔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만 사자 있고 기관이 파는데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매물이 줄어들겠죠. 자, 현대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위에 한번 볼게요. 자, 현대위에입니다. 현대위아 보시면 장기간 뭡니까 이거 내가 먹겠죠. 아일랜드 갭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 길면 길수록 더욱더 강력하다 했죠. 우리가 말하면 장기 땅바닥에 오래 긴 종목 한번 올라가면 정신없다 했죠. 이 종목도 거래 많으면 이때 거래가 있었어요 없어요?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래가.
거래 없는 종목은 거래 많게 상승해야 된다. 거래 많은 날 주가 뜹니다. 이거 볼 거 봐줘. 자, 거래를 100%는 아니지만 거래를 빨리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죠. 9시 거래량, 9시 10분 거래량 곱하기 얼마? 6 하면 종가 거래량입니다. 9시에서 9시 10분 거래량. 9시에서 9시 10분 거래량 곱하기 6 하면 종가 거래량이에요. 9시에서 9시 30분 거래량 곱하기 5 하면 종가 거래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뭐 시황 들어봐야, 양다리 시황 들어봐야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뭐 합니까? 뭐 추천주 100개 던져놓고 제가 저번에 추천했듯이 이거는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도움 됩니까?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증권방송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공부를 안 하고 기본 뿌리가 안 되는데 뭐가 됩니까? 우이독경이죠. 우이독경이에요. 우이독경. 기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본 진짜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통계 내고 내가 이거 해보니까 돈 되니까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어? 다 해보고 하는 거예요. 알려줘. 나는 그냥 여러분한테 책에 뭐 몇 권 있다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써보고 내가 돈 벌어 받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으면 지속적으로 주식은 어떻게 살아있다. 이 재밌죠 이제? 이제 눈에 보입니까? 어? 보입니까? 어? 어? 콘도르 이제 이해 보이죠? 예, 길면 길수록 제가 저번 앞에 해놨습니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종목 다른 거, 큰 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를 삼바 했습니다. 삼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선반영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 선반영이고 선반영입니다. 선반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먹겠습니까? 격계단형 주식은 어떻게? 개인들이 손대라 대지 마라. 대지 마라. 누가 많이 만진다고? 기관이 많이 만집니다. 예, 이게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선반영이거든요. 격계단형입니다. 격계단형. 격계단형은 주가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먹겠습니까? 주식이 상승할 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는 주가 상승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누가 많이 만진다?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만집니다. 격계단형이 뭐고 계단형이 뭐냐면 주식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상승이 이겁니다. 격계단형은 뭐냐면요. 여와 같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뜨는 거는요. 이거 기관들이 많이 만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우리 개인들이 따라오면 담보 부족 내고 깡통 내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아일랜드 갭이 눈에 딱 보이죠, 여러분. 여기 아일랜드 갭 딱 끼어 하는 요 갭 있잖아요, 여기. 요 갭이 딱 보이죠. 아일랜드 갭입니다, 여기. 요 또 요 갭이 요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갭이 두 개 같죠? 이 갭 하나입니다, 이거. 요 갭 하나예요. 갭 요래 갭 해도 됩니다, 이거. 요 천공 갭 요 딱 있죠. 천공 요 다이스 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거 객계단형입니다. 매물대 볼까요? 안 봐도 보입니다, 이거. 자, 매물대 볼게요. 당황하셨죠? 어? 야, 맞네. 이 종목 갑니까? 가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탈 일보 직전에 있죠, 이탈 일보 직전에. 이탈 일보 직전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주가가 지지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 살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살 사람이. 살 사람이 많으면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OBV가 올라가겠죠. 물론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OBV가 올라간다고 주가 상승하고 내려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OBV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건 칼날입니다. 칼날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가 상승할 때 골든 크로스 떨어질 때 데드 크로스 개념만 있어 그런데요. 아니에요. 퍼스트와 슬로우도 갭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 OBV도 퍼스트와 슬로우입니다. OBV가 위에 있어도 주가 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OBV가 위에 있는데 주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가가 급락이 왜 나옵니까? 사자가 없으니까 급락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식이 급락이 왜 나와요? 사자 없으니까 급락 아닌 게 급락. 사자 없으니까 급락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가 많으니까 상승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기본적인데 예외도 있습니다. 팔자가 많아가 떨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자가 없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자는 많은데 팔자가 더 많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없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갭 아닙니까? 갭은 갭을 매웁니까? 안 매웁니까? 매웁니다. 매워요. 갭은 갭이 나중에라도 꼭 매웁니다. 그런데 거래만 떨어지는 건 매워요? 안 매워요? 안 매웁니다. 거기가 뭐가 됩니까?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저항으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저항으로. 아시겠죠? 재밌습니까? 자, 세트리 가요. 자, 세트리. 세트리, 세, 하, 자, 핫한 거 세트리 몇 번 이거? 아유. 없는데. 아, 있네. 자, 세트리 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세트리 가요. 이거 뭡니까? 자, 선반영이죠, 선반영. 자, 이어보세요. 쭉이죠, 쭉. 크, 거래가 많았어요, 없어? 거래 없었어. 거래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자, 아일랜드 갭에서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많아야 뜬다 했죠, 내가. 자, 거래 많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거래 많을 때 주가가 급등합니다, 급등. 계속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 거래가 많아요, 거래가. 어? 거래가 많아야 돼요. 거래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은 거래가 없어야 됩니다. 뭡니까? 이 횡보 구간에 거래가 많은 종목들은 횡보 구간에 거래가 많을수록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깐. 네, 요걸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는 거. 자, 우리가 팔자라는 말을 하죠. 팔자. 이 주식에 팔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내가, 자, 우리가, 자, 모든 주식의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이해를 쉽게 했습니다. 모든 주식의 이쪽은 뭡니까? 여기는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에요. 이쪽은 뭡니까? 거래량입니다. 이 주식이. 자, 내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막내인데 누나 집이나 형 집에 자주 갑니다. 왜? 김치 대가리라도 얻어 먹으려고. 예, 김치 대가리라도 얻어 먹으려고 죽어라고 누나 집에 자주 갑니다. 맞죠? 그 누나들은 막내의 불쌍고 엄마 일찍 죽었다고 있는 거 없는 거 줍니다. 그래, 나는 막 월급 타가 저금 타고 누나네 쌀, 희한네 쌀, 큰 누나네 김치, 된장, 꼬치 갖다 먹으니 나는 부자가 돼요. 서서 이제. 그래도 열심히 갑니다. 왜? 자꾸 주니까. 그러면 내 재산이 좀 불어나요. 그러면 더 번질나게 또 갑니다. 더 번질나게. 어느 좀 세월 또 지나갔겠네. 아니, 누나가 뭐 하냐면, 너희 형은 은행원이고, 월급도 니보다 적고 조카들도 이제 학교 가니까 니가 누나네 집, 저 희한의 집 소파 한 개 사줘라 이렇게 소리를 찍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 누나 집에 자주 안 갑니다. 이래. 자주 안 가요. 그 다음에 갈게네 저놈 새끼 도둑놈 새끼 돈 많은데 지 혼자 잘 처먹고 잘 산다 이래가 성질나가 누나 집에 발을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더 욕을 막 해댑니다. 저놈 새끼, 회양놈 새끼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 아예 안 갚습니다. 이렇게. 안 가니까 누나 집에 도움 받던 걸 못 받으니까 살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도 교만해가지고 더 끊어 이래야 됩니다. 이래. 자, 그러면 이게 8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주가가 뜨기 위해서는. 거래가 늘어나야 됩니다. 거래가 늘면서 상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많으면서 상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래가 줄면서 상승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거래 꼭지에서 거래가 줄어듭니다. 많다가 거래가 줄어듭니다.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거래가 줄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거래가 줄면서 호가격비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주식의 팔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역시계 곡선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요. 건너뛸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누나 제때 잘했다. 누나 제때 잘하고 희나 제때 잘하면요.
바로 일로 갑니다. 바로 위쪽으로 이래 가는 수 있어요. 상승이. 상승은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도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지금 주식의 꼭지가 뭡니까? 주식의 꼭지가. 주식이 5번에서 내가 여러분 이 5번에서 주식이 거래가 점점 커지느냐 거래가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럼 1번도 마찬가지겠죠. 1번을 배우는 게 뭡니까? 1번이 그게 아일랜드 갭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일랜드 갭이라고. 1번이 이게 아일랜드 갭이에요. 아시겠죠? 몇 번입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캔쿠 아일랜드에서 딱 보세요. 자, 이거 항공 우주입니다. 자, 이거 딱 보세요. 아일랜드 갭. 딱 나오죠? 자, 두 개죠. 뭡니까? 요 팔자가 두 팔자입니다. 요 팔자 있고, 요 위에 팔자 있습니다. 두 개죠. 딱 보죠. 자, 한번 봅시다. 거래량이. 왜 됐습니까? 거래량이 계속 없었죠. 거래량 없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매물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밑에 그 다이가 위로 땡기고 있죠. 자, 어제 오늘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이거요, 죽을 것 같아요. 자, 윗골이 달리면 팔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이거 안 죽습니다. 이 밑에 매물이 이빠 있던 것들이, 이빠이 아니고 대다리 많던 것들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안 죽습니다. 예, 보세요. 좋은 말 할 때 보세요. 이 윗골이 달리면 어떻게 했겠죠? 30% 갖고 다시 해락했습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 이게 거래가 안 줄면 절대 안 죽습니다. 네 개도 됩니다. 네 개 할까요? 만원빵. 만원빵 네 개 한 사람 1번. 만원빵 네 개 1번. 어? 1번 한번 합시다. 어?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돌피님 어서오세요. 하나로 몇 번이고? 01, 뭐? 자, 하나로 옆에 있어 보이세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딱 답이 나오죠. 거래 없었죠? 거래 없었죠? 거래 있으면서부터 터지게 됐습니다. 거래 줄면 이 주식은 줍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이거 결과보고 아니에요. 오비부위는 동행성, 거래량은 동행성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JHS님, 오케이, 만원빵. 어? 이거는 거래 안 줄면 계속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말 맞나, 안 맞나. 예. 거래량을 일반 그 거래량 보지 말고 오비부위 거래량 보시라니까요. 진짜입니다. 내 말 맞나, 안 맞나. 내가 이거는요 오비부위 거래량 신뢰도 몇 프로 했습니까? 작전주 빼놓고 90%가 맞아요. 와,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이거 안타깝게 봐야 됩니다. 아일랜드 갭 나왔지. 전체가 아일랜드 갭이에요. 전체가 밑에가 전체 아일랜드 갭이에요. 이게 여기 전체가 아일랜드 갭이에요. 아일랜드 갭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십시오. 항시 내 보십시오. 요 천공, 요 천공, 여기 천공, 요 천공. 천공은 뭡니까? 어제 오늘 차이가 뚝 떨어지는 걸 천공이라고 합니다. 예, 천공갭이에요. 저는 화요일, 목요일 1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캔들 차트를 6월이나 7월까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난 방송 많이 보시고 연속국적으로 맞물려가지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감사합니다. 청송천놈 신창원입니다. QM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